저는 진짜 감히 말씀드릴게요. 얘는 진짜 미친놈이에요. 얘랑 놀면 뭐 하루 종일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대박입니다. 테크닉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려봤지만 테크닉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말도 더듬대잖아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녀석을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익스트림 오프로더 리뷰하면서 설명서 뒤편을 보고 이거 리뷰하겠다 약속을 했었죠. 그 공약을 오늘 지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거대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42100 리펠 R9800 엑스케베이터 되겠습니다. 이름 왜 이렇게 긴 거야? 와, 이거 박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조립했던 녀석들 중에서 스타워즈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 그 외의 제품들 중에는 가장 큰 게 아닌가. 아, 타지마할도 조립은 했었구나. 근데 박스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50만 원짜리를 100만 원 넘게 주고 보건품으로 샀거든요. 비닐로 쌓여진 거를 사가지고 못 봤는데 그만큼 어마무시 거대거대한 녀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녀석은요, 부품수는 4,180개, 60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가에 속하는데 부가티가 제가 기억으로는 50만 원이 넘었던 거의 60만 원 가까이 했던 녀석인데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뭐 착한 편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조립을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모터가요, 엑스라지 모터가 3개가 들어있고 라지 모터가 2개 들어있고 스마트 허브가 2개가 들어있어요. 테크닉 쪽의 그런 가격 정책 자체가 예전보다는 좀 착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종기 따위는 필요 없다, 핸드폰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녀석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조립을 하고 나서 이런 구동계를 한번 또 구동해보면 엄청 재밌을 것 같고요. 4,200개 가까운 부품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녀석이 들어가 있을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자, 열어봅니다. 와, 여러분 미쳤습니다. 진짜 어린 상추도 미안해요. 얘는 진짜 미친놈이에요. 아, 이거 어떡합니까. 브릭스 4,200여 개를 자랑하는 립헐러. 여기 R 두 개 있잖아요. 유럽의 저명한 중장비 회사죠. 립헐러의 R9800 엑스케베이터가 완성됐습니다. 무려 조립 시간 9시간 반,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녀석이란 걸 알 수가 있으시겠죠?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인 남자의 상체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실물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실물이랑 진짜 거의 똑같아요. 이런 호수관 이렇게 막 널브러져서 연결된 것까지 완벽하게 표현을 해줬고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익스트림 오프로더 테크닉처럼 완벽하게 스마트폰으로 신개념 구동이 된다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꽂혔다고. 저는 진짜 감히 말씀드릴게요. 자잘한 레고들 두 개, 세 개 살 바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이거 하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용으로도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뽀얀 녀석을 제대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까만 것도 다 깔았지 않겠습니까? 옷도 까만색, 모자도 까만색으로 맞췄습니다. 그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이 올라탈 때 철망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유리로 표현을 해줬고 이 안쪽에 보시면 환풍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호수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녀석은 장식이에요. 예전에 포레스트 머신 공압식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그건 줄 알았는데 요거는 그냥 장식, 실제로는 피스톤으로 움직여진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엔진 오일인가 이거 뭔가요? 요 녀석들도 많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연기 나오잖아. 배기관들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이제 열어주면 이 안쪽에 스마트 허브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블루투스 연결이 되는 건데요. 블루투스는 두 개가 있습니다. 상체 따로, 하체 따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부에 이 녀석을 눌러주면 되고 하부는 이 캐터필러 쪽에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요. 내부 디테일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 안쪽에 멍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빨간색 파란색 버튼 같은 느낌도 기계공학과이신 분들은 이걸 알지 않을까. 아무튼 이렇게 열었다 닫혔다 하는 느낌이 있고요. 야간에는 이렇게 불을 밝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쪽으로 불들이 움직여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쪽 이렇게 보시면요. 사람이 여기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올라가는 걸 표현해줬는데 여기를 딸깍 열어주고 얘를 내려줍니다. 사람이 훅
올라가서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해서 요 안에 조정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조정석을 보시면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에 조정석 보이시나요? 나 여기 보십시오.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요 레버들도 양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다양한 버튼들도 스티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계단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구동을 해볼 텐데요. 놀라실 겁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익스트림 오프로더랑 같은 레고 컨트롤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레고 컨트롤 앱은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 나 살짝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와! 립헬 R9800 에스케베이터가 보입니다. 옆에 넘기면 4 곱하기 4 익스트림 오프로더가 보이는 거고요. 음량을 좀 올려서 클릭해볼게요. 읽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하라고 하죠? 그러면 연결을 하면 되죠. 허용을 하고 넘어가면 스마트 버튼을 눌러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동시에 여기서 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읽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부.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또 불이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읽고 있습니다. 소리 납니다. 소리가 나요. 두 개가 다 연동이 됐다 하면서 앱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9800이라고 써 있죠? 익스트림 오프로더랑 비교했을 때 안에 인터페이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자이로 센서가 되어 있어서 경사 각도를 읽어요. 올려주면 3, 4, 5, 6, 7, 8, 90 내려가면 이렇게 또 좌우로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여지면 나 기울어요. 나 지금 옆으로 넘어가요. 위험해요.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시동 걸어져 있는 소리거든요. 소리 좀 거슬리면 일단 꺼볼까요? 제가 이 녀석을 한번 구동을 한번 시켜봤기 때문에 초기 설정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초기 설정 때는 진짜 멋있어요. 칼리브레이션 잡으면서 혼자 찡찡 움직이는 거 있는데 그거는 못 담았습니다. 아 너무 아쉽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왼쪽 캐터필러가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캐터필러가 움직이게 돼요. 양쪽을 올리면 전진이다! 오 뒤로 하면 어떻게 돼요? 후진이다! 오 돈다 돈다 이렇게 하면 또 돌아요 돌아요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캐터필러가 좌우 회전 앞뒤 움직임을 할 수가 있다면 요 녀석들은 위에 굴삭기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굴삭기 우리 기사님들 이거 하잖아요. 칙칙칙칙 하는 것처럼 나도 직접 컨트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요 녀석을 올려주면 얘가 올라가고요. 이렇게 하면 내려오고요. 여기를 올리면 얘가 내려가고요. 이렇게 하면 얘가 올라갑니다. 얘를 옆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돌고요. 이렇게 하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얘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 얘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요 녀석을 이제 빼야 돼요. 요걸 누르면 아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스마트허브 하나당 건전지가 6개가 들어갑니다. 스마트허브가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AA 건전지 12개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가지고만 노는 재미가 아니고 여기 들어가서요. 이런 걸 클릭을 해주면 코딩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10m 정도를 앞으로 가서 20도 정도를 유턴을 한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5도만 틀고 옆으로 20도 정도를 틀어주고 이걸 20도 정도 또 올려주고 얘를 45도로 내려주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앞으로 가요. 다시 뒤로 돌았다가 5도 갔다가 감동이야. 이거 어떡하지? 가슴 벅참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어린 친구들을 유행하는 그 코딩 교육처럼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합니다.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액션 기록을 직접 남기고 싶다. 여기 눌러서 해서 멈춰주면 어떻게 돼요?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 가서 이거를 1에다가 내가 저장을 하겠다 해서 눌러놓으면 1번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다시 여기 1번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명령을 기억을 하고 움직여집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얘는 진짜 미친놈이에요. 이 세상 기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레고가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갖길 잘했어. 와, 이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션을 당연히 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회전하세요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눌러주는 거지.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미션 완료. 반대쪽 회전해볼게요.
요런 간단한 미션부터 해서 조금 복잡한 미션까지 회전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방향만 바꿔주는 거. 그러면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뜨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산을 넘었다. 진짜 굉장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 있지? 보고 깜짝 놀란 기능이 하나 있거든요. 아, 보정합니다. 이게 칼리브레이션 보정이에요. 아, 이거 다시 하니까 나오긴 하네요. 내가 지금 이걸 지금 보정 중입니다. 이거 제대로 줘봐. 딱 저렇게 되면 끝나더라고. 초기에 이걸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이것저것 하고. 아,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저게 돌아가는 거예요. 미쳤다, 미쳤어, 진짜. 와, 이렇게 하면서 보정이 완료됐다. 칼리브레이션 마쳤다. 더 이상 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이라이트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 중에서 하이라이트, 초하이라이트예요. 그 뭐냐면 여기 지금 계기판에서 얘를 올려주잖아요. 요 녀석이 나옵니다. 요 녀석을 옆으로 쳐주면 요런 녀석들이 나오는데 네 개의 조인트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한 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얘를 여기까지 올리고 여기까지 내리고 여기까지 올려서 여기 올리고 여기 돌려서 반대로 161도만큼만 움직여줘야 되고 여기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이해됩니다. 대박이죠? 반대로 돌려주고 얘는 닫아주고 얘는 내려주고 얘는 올려주고 얘는 내려줘. 내가 너무 꺾었니? 할 수 있겠니? 오! 부러졌어! 올려 올려! 오, 내가 이걸 너무 과하게 했더니 터졌어 터졌어. 이거 봐. 자기가 몸이 부서져도 내 말을 듣잖아. 내 컨트롤대로 움직이잖아요. 지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내 이 말을 듣는 이게 바로 엑스케베이터입니다. 박수! 잘했어. 얘랑 놀면 뭐 하루 종일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마지막 미션. 여기 6번 봉지 쪽에 돌들 여기서 담아와서 쫙 펼치는 거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 잘했어. 앞으로 갑니다. 살짝 돌려주고 와! 엑스케베이터 만세! 내가 여태까지 했던 레고 테크닉 중에는 1등입니다. 그냥 1등이 아니고 만약에 2등이 여기잖아요. 1등은 여기! 여기입니다. 최고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지? 새로운 성과가 나왔어. 나 지금 뭐 했다고 새로운 성과래 뭐. 아, 전체 동작들을 한 개 이상 했기 때문에 또 360도 본체 스핀도 했기 때문에 저에게 미션 클리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허브가 두 개, 모터가 무려 7개나 장착된 최고의 테크닉 리페러 R9800 엑스케베이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녀석을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나는 이 녀석이랑 2시간 더 놀다가 집에 갈 거예요. 안녕. 자, 이 상태에서 갖고 놀았어요. 이제 엑스트림 오프로더까지 가지고 있다. 그럼 옆으로 넘기면 요 녀석을 클릭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연결을 하라고 하네요. 스마트 허브를 눌러줍니다. 또 여기에 연결 중이라고 뜨고 연결이 되면 또 칼리브레이션을 해요. 오호, 확실히 엑스케베이터보다는 훨씬 더 보정이 간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녀석을 또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너가 싫어! 야! 나도 좋은 놈이야. 너만 좋은 거 아니야. 나도 멋있다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